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17일에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및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리오보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소련 시절 산업 자산을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죠. 루카셴코 대통령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소련이 설계한 지상 공격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벨라루스가 과거 소련이 제작한 수우이 25 공격기 몇 대를 수리한 적이 있으나 오래전에 중단된 비행기 생산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벨라루스의 러시아군의 배치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국경을 넘어 북쪽에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여러 교체가 이루어진 러시아군 내 군간군 사령관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앙 군간군 사령관의 안드레이 모르드비체프, 서부 군간군 사령관의 예브게니 니키포르프, 남부 군간군 사령관의 세르게이 쿠조블레프, 동부 군간군 사령관의 루스탄 무라토프가 임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월 17일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라인을 따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55km 지점과 45km 지점, 15km 지점에 대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지역 일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2월 17일에 크레미나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남서쪽으로 5km와 남쪽으로 10km 지점에 대한 러시아군 지상 공격이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지역에서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크레미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숲에서 전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크레미나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바흐무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도심을 향해 약간의 진격을 가했습니다. 특히나 바그너 그룹은 파라스코피프카로 진격하여 주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네츠크시 외곽을 따라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시 북서쪽 외곽 지역에 대한 지상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부 도네츠크에서는 블레다르에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